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리고 그곳에 고영이 엄마도 오게 된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고영아! 고영아, 엄마 왔어! 여기서! 10년 동안 밀고 빌었어! 고영이랑 강아지 찾기 가라고! 이 새끼가 끝까지! 내가 우리 딸인지 확인해야 돼! 확인해! 아, 잘못 보냈는데! 아유, 엄마야! 근데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우리 고영이를 왜 여기다가 버렸을까? 왜 하필 여기야? 고영아! 이 나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이 나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고영이 봤어. 우리 딸들 살아있었다면 나처럼 예뻤을 텐데. 범인 잡아주세요. 제발. 제발요. 제발. 나 몰래. 고영이 몰래. 결국 하수구에서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한 19살 소녀 신보영. 사장님, 고종 사건 말인데요. 고종? 왜? 오늘 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네 친구 신보영 죽었어. 재밌어. 고영아, 어디니? 그래서 엄마랑 얘기 좀 해, 고영아. 우리 여기서 네 여친 박다은은 몽키 스패너에 사정없이 맞아서 사망. 이것도 기억 안 나? 누구랑 같이 있는데? 오긴. 너 그 집 아들이랑 사귄다더니. 아! 바은아! 여보세요! 나 안 죽였어요. 나 절대 안 죽였어요. 난 그때 여기 없었거든요. 아니, 블랙아웃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을 살해하고선 그렇게 치밀하게 유기해놓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영이랑 다은이 죽인 범인 찾고라서! 그때 나 죽여도 되잖아요. 아유. 아니야. 선생님, 고정우 감형받게 하려고 빨리 자백시킨 거죠. 항소한 아니어도. 얘가 돈을 썼으면. 그럼 나 범죄자 아니지 않나? 최고형 20년을 미성년자 때 재판을 끝내서 10년형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사장님이신가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구탁과 상철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 증거만 찾으면.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해내야 돼. 제발. 그날 보영이는 울고 있었어. 내가 차로 오기 전부터 울고 있었다고. 보영이를 그렇게 보내고 화가 나서 차에 다시 탔어. 그 다음 애들도 내 차로 왔었지. 정우는 조금씩 단서를 찾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버리지 않았네, 엄마가. 항상 만 원씩 주유했었어. 학생이라 돈이 없었으니까. 아, 하설아. 정우 아니야. 그리고 그날은 기름이 없었어. 내가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근데 혹시 그 우리 수호 같은 애가 뭐 상상이나 혹은 꿈에서 본 일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나요? 화실에 있던 아들 수호의 그림을 구탁은 보게 된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약을 한번 바꿔보죠. 아, 예. 전 감독님 시나리오가 그 진부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어, 정우야!
나겸은 인터뷰를 통해 짝사랑이던 정우를 회상하게 된다. 정우야, 어머니 모시고 서울 가자.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동미야. 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이에요. 제가 왜 배우가 된 줄 아세요? 모두가 날 보면 걔도 날 봐줄까 해서요. 내가 너 오해하게 만든 적 있어? 내 생각엔 없는데. 서울 조심해서 가. 걔는 날 안 봐요. 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기억 안 나는 척해? 상의 속옷은 있는데 하의가 없었어요. 그럼 성폭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영이는 창고에서 죽었어. 내 차로 유기됐고, 근데 보영이가 왜 하필 폐교에 있었을까? 이 집에서 보영이 마지막으로 봤잖아. 백골 시체에서 속옷만 빠져나갈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글쎄요. 운전만 한다면 내 차는 누구나 볼 수 있었어. 계속해서 잃어버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우. 자키는 늘 공감이 있었으니까. 보영이, 우리가 죽였잖아. 일단 국과수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것일까? 수능 끝났다고 정우네 집에서 다 같이 놀기로 했는데 정우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우야, 근데 너 계속 이런 식이면 난 좀 그렇다. 정우가 열받긴 했죠. 그 수능 끝나고 다은이가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정우야, 아까 창고에서 일은 내가 못 본 걸로 할게. 그때 내가 너무 세게 잡았던 그래서 보영이 팔찌가 떨어졌는데. 에이, 미친 새끼야! 예, 정우 집에 잠깐 갔었어요. 얘기 들었지? 보영이 찾았대. 정우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정우너. 네? 의대 준비한다며? 보영이요. 내가 너 자신의 누명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단서까지 찾아나서는 정우. 하지만 그의 삶은 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곤 했었다. 그렇게 하설의 도움으로 친구 보영이를 찾아낸 정우는 과연 여자친구였었던 다은이마저 찾아낼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